틴커캐드에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더하기와 빼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더하기는 원하는 모양을 더하고 더하고 붙여가면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구 도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Ctrl-C, Ctrl-V를 눌러 여러 도형을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거와 같이 파란색 애벌레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애벌레는요, 마디마디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구 도형을요, 제가 복사 붙여넣기만 했지 얘네가 하나로 붙은 게 아니거든요. 틴커캐드에서 이 도형을 하나로 붙이는 방법, 그룹을 설정하는 건데요. 그룹을 설정할 도형을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 또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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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도형을 선택할 때는 드래그가 편하죠. 도형이 여러 도형이 선택이 되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룹 만들기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그룹화를 누르게 되면요 도형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변할 때도 이제는 같이 변하고요. 이제 회전을 할 때도 하나의 도형으로서 같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룹 만들기 도형의 더하기입니다. 그룹을 붙인 다음에 다시 풀고 싶으면요. 언그룹을 누르면요. 다시 도형이 각각 하나하나의 도형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조정을 원하는 위치를 재조정을 해서 네, 드래그를 해서 그룹을 만들 수 있겠죠. 그룹 만들기는요. 꼭 도형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도형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요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만들면 하나의 덩어리로서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그룹 만들면서 이 빨간색 상자가 파란색으로 변한 걸 보셨을 텐데요. 도형의 색깔은요 도형 가지고 오면 오른쪽에 솔리드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팔레트가 여기 있어요. 투명을 누르게 되면 도형 안이 보이는 투명한 상태로도 보여지고요. 아니면 여기 사용자 지정을 넘어가서 색깔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그룹을 하게 되면요. 색상이 여러 가지여도 도형이 하나의 그룹이 되게 되면 그룹이 됐다는 의미로 색상이 통일되게 되는데요. 그룹을 유지하면서 처음 골랐던 색상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이 솔리드를 눌러서요. 그룹을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여러 색을 체크를 해주면 그룹이 유지되면서 여러 색상이 다 표현된 도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